선생님, 민영이는요 나중에 커서 선생님이랑 결혼할 거예요. 어머, 얘 좀 봐. 선생님, 우리 민영이가 선생님을 정말 좋아해요. 집에 와서도 맨날 선생님 얘기하고, 어제는 선생님한테 할 말이 있다고 전화해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해도 울고 불고. 어머, 어머니, 저한테 아무 때나 전화하셔도 돼요. 우리 민영이 전화는 선생님이 언제나 환영이지. 정말요? 선생님, 그럼 오늘 달님 시간에 전화해도 돼요? 그럼! 그날 저녁에 민낯으로 족발을 뜯고 있는데 민영이한테 무려 영상통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밝은 조명 앞에 앉아서 전화를 받았고, 선생님, 이거 보세요. 내가 만들었어요. 로봇! 어머, 너무 멋있다. 우리 민영이 최고 멋지네. 네. 민영이는 행복하게 전화를 하고 끊었고 저도 뿌듯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민영이는 시도 때도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밤낮 구분을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가 내킬 때마다 그냥 막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생님, 어디에요? 저 미끄럼틀 타는 거 좀 보세요. 어, 선생님, 선생님 집이지. 선생님 지금 제가 집에 있을 땐 그나마 괜찮았어요. 하루는 남자친구랑 카페에서 싸우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왜 내 손 안 봤냐고. 말했잖아, 친구들이랑 노래방이 있어서 못 들었다고. 친구 누구? 내 친구 이름 말하면 다 알아? 어? 다 아냐고. 앞으로 내 전화선에 꼭 들고 있어. 들고 있다가 바로 받아. 뭐? 이렇게 전화를 손에 계속 들고 있으라고? 들고 있다가 이렇게 받으라고? 민영아. 선생님, 뭐해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제가 코텍스로 만들었어요. 이게 뭐니? 뭘까? 코딱지로 뭘 만들었을까? 공룡이요. 내 선생님 줄게요. 그래, 고맙다!